북서 쪽에서 동서 쪽으로 부는 바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해서 머리를 해줘야 합니다. 우선 그거 뭐야? 무스 주세요. 무스. 이렇게 아 이제 재성아 형 믿지? 네. 우리 재성이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매니저 새내기인데요. 잠깐 이렇게 깠을 때 얼굴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. 창피할 수 있으니. 자, 우리 재성이도 머리가 굉장히 얇네. 네. 굉장히 얇아. 재성이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좀 이제 인상이 무서워요. 착하게 생긴 인상은 아니에요. 굉장히 착한 친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선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.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사연만인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? 내옷 살려고 많은 연예인들의 영화 보십니다. 빅스 레옷 있죠? 레옷이 맞지도 굉장히 많이 영향이 보시는데 추운 팀이 있어요. 추운 점이 있어요. 제가 맨날 청소해버리죠. 재성 씨 같은 경우는 모발에 깊숙이 다 발라주면 안 되고 보이는 곳에서만 딱 스타딩을 해줘야 돼요. 꼬리 좀 주세요. 오케이.